얼굴 오른쪽 그 눈 밑에 쪽에 17년 9월 18일 서울 아산병원을 갔는데 아산병원에서 지방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검사를 한번 해보자 해서 한번 이렇게 조직 검사를 했어요. 했는데 검사하고 나서 저기 뭐 PET, MRI 뭐 이런 거 다 찍어보고 부비동 암 종양이다. 그래서 거기서 수술을 하라고 권했는데 내가 수술을 안 했어요. 아산병원에서.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삼성병원 또 서울대병원을 계속 갔어요. 갔는데 그쪽 역시 수술을 하라고 계속 권했는데 내가 안 해버렸어. 처음에 어디가 안 좋아서 병원을 가셨는데 암이라고 했던가요? 불편한 했던 상황. 얼굴 오른쪽 그 눈 밑에 쪽에 이렇게 만졌을 때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먼지 묻은 것처럼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만져지는 현상이 생기길래 갔다고 병원을. 그냥 상심하지 마시고 수술을 하십시오 그러더라고. 눈, 척추 및 얼굴 다 손상되더라도 수술하십시오 그러더라고. 중입자 치료하라고 하신 분이 전주 근교에 있는 한의원 원장님입니다. 그분 말씀 듣고 한의원 나와서 바로 인터넷 찾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지금 한국 중립자 암센터를 찾았어요. 그 대표라는 분하고 통화를 해서 일본 승산 50%, 독일 확률 90% 그러길래 독일로 갔습니다. 일단 그 의료진 그들은 너무 그 사람들을 좀 편하게 반갑게 맞이해서 그건 사실 좋았습니다. 총 치료는 얼마나 받으신 거예요? 총 날짜로는 33일, 횟수로 33회, 탄소 8회, 입자 치료 25회, 토탈 33회 받았어요. 그 독일 병원하고 우리나라 병원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한국은 그냥 이 의사 선생님들께서 그냥 어떻게 바로바로 치료하려고 이런 목적이고 거기는 생명을 중요시하는 것 같더라고. 아, 이 생명들을 그 의사 선생님들께서 하나하나 정말 자기가 혼신을 다해서 치료할 수 한다는 이런 믿음으로 치료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. 아. 일단 마음이 편했어요.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그 치료 끝나는 날 그 담당 선생님께서 전에도 나 같은 케이스를 치료해봤는데 내가 증상을 쭉쭉쭉 이야기하니까 너무 잘 되고 있는 지금 증상이라고 치료가 잘 되는 과정이라고 정말 믿고 한국에 돌아가서 본업에 종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약 두 달 만에 다시 독일 가서 MRI를 찍고 그때 모든 거기서 판정을 받았습니다. 그때 그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100% 태워서 죽였으니까 너무 앞으로는 아무 나에게 치료비 약 이런 게 없다고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. 선생님과 같이 암 판정을 받으신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만. 그건 이제 좀 더 희망 있는 곳에 자기 삶이 있다 생각하시고 좀 더 이렇게 절망하지 마시고 여기서 한국에서 할 수 없다고 다 끈을 놓지 말고 조그마나마 나에게 미약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몇 건은 좀 힘들지도 할지라도 내가 치료했던 그 독일 같은 데 가서 좀 선진 치료법을 좀 받아가지고 모든 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ning Still and waiting in the sun.
silent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. You raise me up.